아, 혹시 배고파? 형은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좀 뭐 좀 먹고 올 거야. 그러니까 좀 먹고 오지. 나 밥 해준다 그래서. 아, 여기가 식당이야? 식당이냐고. 되게 열받게 하지 마.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맛있게 밥 하신다고. 아, 맛밥은 맞는데요. 둘이나 오시면 3인분 제가 좀. 0.5인분씩만 저희가 먹을게요. 소식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 계세요, 일단. 아, 네. 아,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잠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자.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순한 맛으로 해도 괜찮을지. 아니, 무슨 들어오시자마자 귀신의 집이야, 뭐야. 수현 씨가 하이님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오시는데 제 마음이 조금 그래요. 일단은 검색을 좀 해보고. 하이 언니네. 9월 23일이면 곧 생일이네. 그러면 하이 언니 생일이니까 빵. 이게 뭐야? 1923만 원짜리 빵인가? 아, 일단 빵은 좀 안 됐고. 이수현. 아, 수현 씨는 또 동생이네. 어우, 귀여워. 누가 날 검색해보고 계신가 봐. 어우, 미소가 아주 그냥 일품이야. 비긴 어게인 나온 거를 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두 분의 하모니가 환상이더라고요. 하모니 하니까 할머니 생각나네. 할머니가 저 예전에 차돌 된장찌개 해주셨거든요. 차돌? 차돌찜? 차돌박이 찜을 제가 먹여보겠습니다. 하이 씨, 수현 씨, 나와주세요. 네, 주섬 주섬. 나와주세요. 드디어 인사를 제대로. 와, 일단 제가 서칭을 네. 좀 했거든요. 하이 언니가 언니. 네. 수현 씨가 동생.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로 갔다가 동생으로 갔다가 언니로 갔다가 동생으로 갔다가 하면은 혼란스러웠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말하기로 시작. 어, 갑자기? 게임인가요? 아, 좋아. 좋아. 다 죽었어. 어, 갑자기 사망신고.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뭘 보여주냐? 차돌박이 아. 찜을 해줄 거야.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거는 가만히 있어주는 거. 아.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은 나의 요리 실력을 의심하더라고. 아니야, 의심 안 해. 엄청 잘한다. 그래? 응. 혹시 걸스들은 똑똑해. 혹시 편식을 하시는지. 나 당근 안 먹어. 당근 안 먹어? 미안해. 난 당근 왜 먹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당근 왜 먹어? 그래서 이건 수현을 위한 노 당근 우리 아이 전용. 두 분은 아, 어, 갑자기 두 분? 아니 아니 두부 두부. 아, 두부. 두부는 그럼 너희들은 요즘 뭐해? 아, 요즘 우리 하이 제 앨범 홍보하러 왔네. 맞아. 여기도 앨범을 냈거든? 아, 나 봤어. 아, 진짜? 춤도 췄잖아. 안 췄는데? 이번 앨범 언제 나와? 9월 9일 6시에 나와. 정규 앨범이야? 정규 앨범이. 정규라고? 정규. 응, 정규야. 그래서 10곡을 준비했고. 어쩐지 살이 쭉 빠졌더라. 그래서 오늘 먹으러 온 거야. 응. 오늘 아, 푸드롭 해줄게. 푸드롭 해준다고?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그 와중에 점점 손이 빨라지고 있어. 오, 역시. 어, 한 시간 후면은 손이 안 보일걸? 아, 진짜? 그럼 한 시간 동안 요리가 계속되는 거야? 어, 그냥 보면 돼. 아. 아, 혹시 배고파? 형은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좀 뭐 좀 먹고 올 거야. 그러니까 좀 먹고 오지. 나 밥 해준다 그래서. 아, 여기가 식당이야? 식당이냐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 되게 열받게 하지 마. 오늘 찜통이네. 근데 언니 그 불 안 켜지 않았어 혹시? 아, 올리고 킬 거니까.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혼자 원래 나오기로 됐었는데 1편을 보고 어. 살려달라고 했어. 아, 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수현아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어. 이래서 뭐야? 뭐야? 알았어. 일단 알았어. 이러고 오케이를 바로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봤어. 다행이다. 같이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미안해. 화가 또 났구나. 이거 있잖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아니, 아니. 너무 좋은데? 이제 같이 있으면은? 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수현이 보고 풀리고. 수현이 그러니까.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이 보고 풀리고. 그치, 그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로 저기로? 요리조리? 응, 아, 요리조리. 맞아. 민호의 요리조리. 나 지금 고민 있어. 뭐?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인가?
좀 많은 것 같아. 요즘에 화가 이렇게 날까? 명상을 조금 해보는 건 어때? 나도 화가 많이 있었거든. 아, 화가 많았어? 이화이? 이건 나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웬만한 거엔 다 웃는. 내 표정 살짝 화난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수아나. 잠깐. 저 칼인 줄 알았어. 수아나. 잠깐 한잔 하고 얘기할게. 수아나. 언니 말에 웃어. 네. 착하다. 이전에 소금 언니랑 같이 후디 언니 요리하는 거 갔다 왔거든. 아, 거기는 어땠는데? 약간 힐링? 분위기가 엄청 다른 거 같아. 아니 그래도 이 프로그램 무음으로 보면은 리틀 포레스트 같을 것 같아. 그러네. 진짜 좋은 생각인데? 그치? 되게 힐링 될 것 같아. 그럼 무음으로 해서 내가 더빙을 하는 거야.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리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로꼬 오빠 감사드리고요. 꽈뚜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이 수연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수연이 거. 맛있겠다. 하이 언니는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하나. 괜찮지? 못된 스타일이네? 그러면 네. 신곡 한 번 조금만 들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더 줄게. 아! 좋은 애구나? 취향대로 불러줄게. 빠른 노래를 살짝 느리게 불러주고 느린 노래를 살짝 빠르게 해줄게. 괜찮은데? 천재다. 그러면 빠른 노래를 좀 느리게 불러. 오케이. 빨간 립스틱에 진하게 바르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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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o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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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이거 집게 돌려주게. 아니 이제 느린 노래 빠르게. 느린 노래. 아 맞아 그치? 네. 그래도 이 방송 할 건 다 한다. 다 해주는데? 홍보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거 은근 알짜배기야? 그러네. 요리조리 다 해주네. 되게 잘 들었어 방금. 요리 조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요리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진짜 맛있다. 난 솔직히 이렇게 맛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아까는 맛있을 거라며. 맛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나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그러면 하이 언니는 음악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아, 왜 웃으세요? 이게 잘 못 잊을 것 같아요. 너 귀엽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 조금 힘들다 오늘. 나는 아까 의식을 놨어. 약간 나를 내려놔야 되는 방송이구나. 좋다. 이렇게 해도 방송이 다 나갈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말 이렇게 해도? 내가 욕하는 것만 나가. 내가 화내고. 근데 평소엔 욕을 잘 안 하잖아. 평소에? 응. 욕 얼마나 잘하는데? 다 쑥스럽해 내가. 아 욕으로? 뭐야? 이거 다 끝나. 파이터구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피해. 완전 피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데뷔 년도가 19년도더라고? 더라고? 언니가 몇 년도더라? 13년도? 12년도? 13년도 정도지? 얘기 들어봤지? 수연이가 제일 세. 복싱도 같이 해봤거든? 안 까보는 게 좋아. 먹어 먹어. 어째 밥 먹다 말고 우는 거 아니지? 우는 거 아니지? 훌쩍거리는데? 왜 그러지?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면 노이야. 들을게. 나도 찬혁이도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 왜 싫어해? 수연이 뭐 좋아하나? 내가 당근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빨빼. 누가 당근을 먹어? 빨빼. 누가 당근을 먹어? 당근을 왜 먹어? 당근을 왜 넣었어? 태블릿에 뭘 넣는 거야? 저거는 조리 때 내가 저기 할 거야. 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조리 타임 있어. 아 맞다며. 미안해. 초 건너뛰었지. 우리 수연이는 조리 타임에 어떻게 할지 언니만 믿고 따라와.
다 설명해 줄게. 자,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리 타임의 시작이야. 박수. 어, 술 들어갔나 보다. 뭐 진짜 술이야? 마셔. 갑자기 왜 술 타임? 수현이 아까 디저트 사왔다며. 어 맞아. 왜 안 꺼내? 쟤 뒤질래? 아, 미안해. 그런 라임이구나. 사왔어 내가. 와 진짜 사왔어? 응. 이번은 크로플이라는 거잖아. 이거 크로플이라는 신문물이고. 와 나 진짜 처음 봐. 아, 처음 봐? 아니 불화지. 적응이 안 되네? 와 잘 먹겠어. 먹어. 날 위해 사온 거야? 그럼. 수현이가 진짜 사온 거야. 빵을 먹은 게 아니라 감동을 먹었어. 짠 해볼까? 우와, 짠! 우리 화음 맞출래? 아. 짠! 아, 잠깐 원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해. 짠! 시작! 짠! 오 진짜 잘 맞았어! 와 진짜 잘 맞았어! 진짜 괜찮았다. 우리 음악인이네. 그러네. 다음번에 처음부터 내가 술을 먹고 올게. 어, 그래. 그게 좋겠다. 괜찮은 것 같아. 수현차로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진행을 일단 해야 되긴 하거든? 만약에 우리가 3인조로 이제 그룹을 만들면 어 갑자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생각나는 대로 돌아가면서 말하기 시작! 그룹을 만들 미노 이하 이수현. 와 괜찮은데? 와 Are you genius? Yes. 너 진짜 잘한다이? 다른 거는 하수미. 아 멜로디도 그렇게? 하수미. 어 좋은데? 어, 괜찮은데? 하수미. 그럼 난 하수미에서 휴대 좀 주세요. 진짜 뿜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다시 할까? 응. 그럼 나 하수미에서 카리스마를 담당할게. 수 응. 너는? 그러면 나는 힘을 담당할게. 카리스마 힘? 그럼 한은? 그냥 이 팀에 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응.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여유를 담당해줬으면 좋겠어. 어, 내가 여유를 담당할게. 오 왜냐면 여기 카리스마 있고 여기 힘이 있는데 여유가 없다? 아 그러면은 또 안 되지. 이거는 하수미가 아니어서. 그치. 그냥 솔직히 형편 사람. 이대로 하이파이브. 예. 티럭 해주세요. 티럭. 예. 그러면 우리 하이 언니 안무 한다고 했지? 어 맞아. 그거 가르쳐 줘. 곡 제목이 빨간 립스틱이니까 립스틱처럼 안무를 할 거야. 오. 빨간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프리야 댄스 기쁜 댄스 오 느낌 있는데? 오. 혹시? 카리스마 담당이야. 진짜? 자꾸 기 살려주고. 그러면 우리 하수미 빨간 립스틱 응. 보여드릴게요. 어, 갑자기? 다 같이 하는 거다. 시작. 빨간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댄스 힙합 댄스 힙합. 우리 하수미 진짜 잘 되겠다. 맞아. 네. 일단 마지막으로 아까 뭘 적은 거야? 분석과 통계랄까? 아 분석과 통계인데 자 일단 수현이의 경우 일단 착하다. 잠깐만. 수현이는 귀엽다. 수현이 나를 즐겁게 한다. 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보는 분석과 통계 조금 내용이 다른 아니야. 자 그래서 수현이에게 추천해줄 요리는 단백질 쉐이크. 아 힘을 어. 근력을 더 키우러 단백질 쉐이크. 고마워. 자 하이 언니의 경우 내 개그가 먹힌다.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출연했다고 한다. 빡친다. 나도 나오거든. 그때 언제? 내가 뭐 할게. 아 진짜? 그럼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늘 즐겁습니다. 방송은 즐거워. 그 다음에 하이 언니에게 추천해줄 요리는 바로 수박 주스. 이유는 노래도 막 하고 빠르게도 부르고 느리게도 부르고 완전 주크박스 같은데 주크박스
수박 주스 뭔가 수박주스 주고 수박주스 주고 수박주스 주고 수박주스 이렇게 됐구나. 완전 일맥상통. 수박 주스를 먹고 앞으로 노래를 더 주크박스처럼 술술. 언니 오늘 한 말 중에 지금 제일 잘했어. 이제 가. 잘 가. 안녕. 안녕.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소녀의 몸에서 다른 영혼이 살고 있는 느낌?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맛으로 말하자면 약간 청양고추 맛 순두부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부드러운데 되게 매콤한 게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언니 아까 쉬는 시간에 너무 천사 같은 약간 요정 같은 물 마시고 싶다. 저희 이거 말고 물컵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저 괜찮아요. 소 스윗. 무엇이 진짜일까요? 뭐요? 무엇이 진짜인가요? 이게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고 알잖아. 몰랐어.